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먼저 현재 완료. 말 그대로 현재 이전에 시작된 일이 현재가 되어 보니 이런 상태더라 라는 게 기본 꼴이었죠. 크게 의미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에 시작된 일이 그냥 과거에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죠. 이건 단순 과거와 뭐가 다릅니까? 단순 과거는 그땐 그랬다가 다지만 현재 완료는 그때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서 지금 이런 상태란 얘기입니다. 여하튼 현재 완료는 현재와 닿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생긴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 마지막 생긴 경우에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어떤 상태다를 말하는 게 현재 완료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런 상태다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세 번째 경우가 바로 이런 계속적인 경우가 현재 완료 진행과 거의 의미가 똑같겠죠? 자, 일단 현재 완료 진행은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처럼 그냥 과거에 끝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나는 2시간 동안 뛰었어. 뛰던 동작을 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해. 뭐 이런 느낌이겠죠? 또한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이전에 해오던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현재를 포함하는 거죠. 이전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He has fixed the broken chair. 자, 현재 완료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뜻이 뭐냐고 딱 물었을 때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뭡니까? 그 망가진 의자를 fixed, 고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문맥상 그는 이미 그 망가진 의자를 고쳐놓은 상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자 수리가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장만 본다면 그런 뜻이겠죠? 이걸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쓰면 말이죠. He has been fixing the broken chair. 자,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쓰면 말이죠. 그 망가진 의자를 고치는 동작을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의자를 고치기 시작했고 문맥상 고치는 동작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마도 고치는 건 시작했지만 아직 고치는 게 끝난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겠죠. 이 문장에서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글 지우고요. 자, 여기에다가 각각 부사구를 넣어볼게요. Since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부터 라고 하는 걸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부터 언제까지? Since란 말은 지금까지니까 과거, 오늘 아침에 고치는 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문장도 어떤 게 됩니까? 앞에 첫 번째 여기까지는 과거에 고치기 시작해서 고쳤다. 그래서 지금은 고쳐놓은 상태다였지만 이렇게 since this morning이 붙으면 과거에 고치기 시작해서 지금 고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찬가지 요 문장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그는 오늘 아침부터 고치는 동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의 문장보다 아래 문장이 고친다는 동작을 조금 더 강조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물론 둘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겠죠. 물론 현재 완료보다 이렇게 좀 짧은 기간 동안 이어진 지속적인 동작을 강조하는 건 현재 완료 진행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문장 더 보도록 하죠. He has taught English for 10 years in Korea. 자, 그는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한국에서 말입니다. 그럼 10년 전에 영어를 한국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영어만 가르쳤을까요? 그럼 죽죠. 그러니까 잠도 자고 때론 쉬기도 하고 그렇죠? 밥도 먹고 했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반복 습관적인 지속입니다. 중간에 띄엄띄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요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동작이 진행 중인 걸 얘기할 때는요.
He has been teaching English for 2 hours in the class. 자, 그가 영어를 가르쳐오고 있었군요.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 교실에서. 자, 2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동작이 중간에 끊기지 않았겠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지속적인 건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쌤이 말씀드렸습니다. 쌤이 조금 더 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요. 바로 현재 완료를 쓰건 현재 완료 진행을 쓰건 사실 동작이 가능한, 즉 진행이 가능한 동사일 때는요. 서로 바꿨어도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이라고 하는 다소 긴 기간이지만 여기에다가 뭐를? 현재 완료 진행을 쓴다고 해서 잘못된 문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동작을 강조할 때는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다 바꿨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말 그대로 진행형 불가동사 앞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는 당연히 현재 완료 진행도 안 됩니다. 상태동사는요, 상태동사의 계속이 가능해요. 이를테면 그는 10년 전에 나를 알아서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는 상태다. 10년 동안 쭉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have known 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계속 됩니다만 그걸 현재 완료 진행인 have been knowing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잘 안 되신다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까 자,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